시청자 여러분, 한 주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어제 근로자들 때문에 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다시 또 마치 월요일인 것처럼 또 새로운 한 주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뉴스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1면에 나와 있는 기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분 사장의 사진이 좀 올라와 있죠. AI 칩 전쟁 2라운드에서 필승, 반도체 터닝 포인트를 삼성이 선언을 했다, 이제 이 제목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쪽에서 뒤쳐져 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사실 반도체 분야에서 어쨌든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는 뭐 세계 1위인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래도 잘 나가는 회사가 이걸 내가 잘못한 걸 이렇게 시인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논어에 과증 물탄계라고 자기의 잘못이나 허물을 깨닫고 이를 개선하는 걸 꺼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삼성 이 경계현 사장도 우리가 이건 잘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거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겠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인데요. 경 사장 얘기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AI 초기 시장이 뒤쳐졌다. 이걸 공식적으로 시인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D램도 그렇고 낸드 플래시도 그렇고 파운드 쪽도 그렇고 우리가 파운드 드리 쪽도 그렇고 삼성이 계속 점유율이 좋지를 않다. 계속 뭐 추격을 당하고 있거나 추격을 하는 게 잘 안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AI 신시장이 열린 지금 초기 상태, 이 상황이 삼성전자가 다시 힘을 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위기 속의 기회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고대역폭 메모리, HBM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2019년도에 갑자기 철수를 했었죠. 뭐 시장이 좋지 않을 거라고 봤었을 때문인데 그 이후에 지금 SK하이닉스에 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파운드리 쪽만 보더라도 지금 뭐 TSMC와의 시장 격차가 거의 뭐 50%포인트까지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삼성전자가 잘 알고 있다라고 시인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해결책을 찾은 것들이 이 기사에도 표에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의 주요 AI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양산하고 기술 개발하고 시장에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3E를 2분기 중에 양산을 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어있고요. 서버용 DDR램, 그다음에 그래픽용 D램, 그다음에 9세대 V낸드, 이거는 이제 양산에 2분기에 들어갔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용 이 마하칩까지 이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의 위기 극복, 위기 해결에 키는 삼성이 가장 잘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이 반도체 설계, 생산, 공급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턴키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종합 반도체사라는 거를 삼성이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이데일리가 4월 달에 해외 투자자들, 성악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위부터 7위까지가 나왔는데 개별 종목은 테슬라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은 거의 5천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ETF 상품인데 그 반도체 관련 그 ETF가 2위에 올라와 있고요. 또 테슬라가 포함이 돼 있는 그런 ETF도 5위에 올라와 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테슬라에게 조금 더 해본다고 그러면 테슬라는 지금 현재는 사실은 굉장한 기대감도 있고 또 굉장한 또 리스크도 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재라고 본다 그러면 FSD, 즉 이 자율주행에 대한 서비스가 중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실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 경영에 굉장히 좀 애를 쓰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또 호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또 악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중국 방문에서도 테슬라가 좀 그동안 중국에서 쌓은 이 데이터 이거를 좀 밖으로 가져갈 수 있게 좀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은 없죠. 근데 시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돼야 완전주행 이 서비스 시장에서 테슬라가 완전히 장악을 할 수가 있는데 즉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중국이 쉽게 허가를 해주지 않을 거다라는 점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하고 있는 게 테슬라 현재 상황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른 데 보면은 반도체는 개별주보다는 ETF를 통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이런 특징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나스닥이라든가 비트코인처럼 최근에 조금 소강 상태에 있는 쪽을 오히려 역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는 그런 어떤 상품들, 그런 ETF 상품들에 대한 관심도 많다라는 걸 4월 달 서학개미들의 투자에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여행 수요 회복에 항공업계 중국 노선 앞다퉈 확대 이런 이제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항공주는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주 관련해서도 가장 사실은 좀 회복이 더딘 편이죠. 여행이나 이런 쪽은 좀 상당히 좀 좋아졌는데요. 사실은 뭐 북미나 일본, 동남아 노선 말고 특히 가장 그동안에 컸었던 이 동남아 노선이 회복이 좀 이제 중국 노선이 회복이 좀 약한데요. 그래서 좀 2분기에 이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을 좀 대폭적으로 좀 늘려나가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 이스타항공 등 뭐 저비 항공사들까지 마찬가지인데요. 그 전에 하다가 코로나 때부터 3, 4년 동안 못했던데 또는 그 전에 안 하다가 이번에 새로 신규로 취항하는데 이런 데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노선 확대의 의미는 지금 사실 일본이나 이런 동남아 노선은 너무 출혈 경쟁이기 때문에 뭐 사실 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국 노선은 새로 시작하는 노선이고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수익성이 다른 데보다 나을 수 있다. 이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사실은 항공주는 저비용 항공사들하고 대형 항공사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시장 컨센서스도 한 30% 전후로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대형 항공사들은 악재가 있죠. 일단 국제유가 상승으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환율이 높다 보니까 외화부채가 많은 대한항공 같은 회사들은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사실은 항공사들, 특히 대형 항공사들의 주가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악재가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또 중국 노선이라는 게 사실은 운항권, 즉 중국의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는 문제 때문에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중국 노선도 조금 실질적으로 수익성과 연결되는 거는 돈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SDI 얘기 좀 해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작년에 뭐 아주 대단했다가 올해 조금 부진한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2차 전지 쪽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배터리 3사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일단은 LG 에너지와 삼성 SDI는 흑자를 내긴 했습니다만 이 AMPC 즉 미국 IRA 법상의 세액공제 이거에 따른 영업이익을 제외하면 삼성 SDI만 2,2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고 나머지 회사들은 대거 적자를 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럼 왜 삼성 SDI만 AMPC를 제외하고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2천억을 훨씬 넘었냐? 그건 삼성의 이 고급화 전략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의 배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프리미엄, 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이런 제품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특히 삼성의 하이니켈 NCA 배터리 같은 경우는 BMW나 아우디 같은 이런 럭셔리 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난 부분들을 바로 투자로 더 직접 밀어넣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 등 이쪽이 투자를 계속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회사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정착하겠다라는 것과는 좀 상반된 모습이기도 하죠. 결국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불황기 때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나중에 호황기로 갔을 때 그 실적이 대거 좀 좋아지고 시장 점유율도 올라가는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I의 이런 어떤 투자에 대한 얘기들은 결국은 그런 기본적인 이미 검증된 성공 모델, 성장 모델로 가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지 않겠냐 오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